크로우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크리모TV의 쇼스트 이창훈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상품은 바로 짜잔! 예, 이겁니다. 보이시나요? 이거 보여드리는 게 낫겠군요. 요즘에 워낙 좀 주방가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통돌이입니다. 예, 통돌인데 크게 통돌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전기통돌이하고 가스통돌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함께 하시는 거는 멀티쿡 스팀 프라이어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선 레시피북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100여 가지 정도의 요리가 있대요. 그래서 보시면 다양한 요리들 안쪽에 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싹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기름맞이, 요거는 이제 뭐 상품 설명서인 것 같아요. 사용 설명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안쪽에서 쭉 잡아 빼면은요, 이게 이 안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을 보시면 여기 열선이 있죠. 이 열선이 800W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한 1200에서 1600 정도 와트가 가는데 800W면 정말 놀랐어요 저는. 800W라고 해서 800W. 그래서 이제 원래 여기 보시면 이 통 안에다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7리터거든요. 7리터 안쪽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다른 거에 통만 하나 들어갔는데 얘는 여기 칸막이가 있습니다. 5개짜리. 그래서 장갑들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갑니다. 꼬치 주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칸막이를 줘요. 그래서 여기 안쪽에다 넣으시고 다섯 가지 요리를 한 번에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요리를 다 넣으신 다음에 이 뚜껑을 딱 닫으세요. 뚜껑 닫으시고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살짝 밀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뒤쪽 보시면 이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도 이렇게 빠져요. 아니 빠지는 게 아니고 코드를 빼셔가지고 끼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끼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 보시면 이 물바지가 있습니다. 아니 기름바지 있어서 기름바지 딱 끼시면 기름이 여기로만 싹 모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뭐 하실 게 없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좋은 거는 뭐가 좋으냐면 내가 뒤집을 필요가 없다는 거. 지금 보시면 한번 껴가지고 보여드릴까요? 이게 돌아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냥 여기서 시작을 누르고 돌아가요. 네, 돌아가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계속 착착착착착착 하면서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 한번 보시면 물로 보여드릴까요? 물을 잠깐 이거 물바지거든요. 이거 잠깐 넣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뒤집어지는지. 이거를 딱 보셔야 돼요. 보시면은 이거다시피 이 안에 물바지 보이시죠? 무슨? 딱 누르면 싹 돌아가면서 이게 한번 딱 뒤집어줍니다. 요렇게. 예. 그래서 고기를 실제로 넣고 한번 구워볼 텐데 넣으면 정말 달라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이 앞에 요거 스팀 커버가 있잖아요. 요 커버 요걸 빼시고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안쪽에 스팀이 꽉 있으니까 이게 약간 스팀 요리 하시기에 너무나 괜찮고 이렇게 빼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보통 요즘에 오븐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겉에 이게 한 이중으로 처리가 돼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중으로 돼 있고 그냥 일단중으로 돼 있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그것도 법이 또 그렇게 돼 있는 거라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네. 그러면 고기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게 이제 불편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이왕 먹을 거면 요거 집게도 줘요. 요거 집게도. 예, 네, 집게도 줍니다. 해가지고, 짜잔. 아니, 이건 뭐 사담인데, 이제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 방송 하잖아요. 근데, 임의용 제품 하는 친구들은 진짜 편하겠다는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뭐라 그래. 조명만 잘 해놓고, 파운데이션만 하면 되니까, 진짜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제가 딱 먹어보고 든 생각이 뭐였냐면,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진짜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이를 잘못하면 딱딱해지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딱딱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마늘. 마늘 한번 넣겠습니다. 마늘 넣으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요렇게? 짜잔. 짜잔.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뚜껑을 닫습니다. 뚜껑을 딱 이렇게 닫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껴요. 됩니다. 들어가! 이게요. 여기 꼭지가 있어요. 딱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지금 딱 누르고. 돌아가자. 돌아가자. 오케이, 오케이. 타이머가 지금 보시면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까지 돼요. 그래서 삼겹살은 우선 20분 먼저 돌려볼게요. 우선 딱 돌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타이머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되게 그게 좋아요. 이 제품은 800W의 좀 좋은 전기료, 그 다음에 7리터의 대용량, 그리고 뭐 전기를 쓴다는 거, 그 다음에 타이머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중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거. 아, 그리고 요 패킹을 드리는데, 요거. 요거는 요 통 안쪽에 막으신 다음에 양념도 넣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리들까지도 해보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다섯 칸 주는 거. 칸막이. 요거 있어서 좋아요. 얼마나 잘 익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대되는 시간! 이거 잘 나갈 수밖에 없네. 새롭긴 하네요. 새롭긴 해. 아, 잘 됐네. 오늘은 스마트맘의 멀티오븐 한 개만 이렇게 고기도 맛있게 해서
맛있게. 괜찮네요. 돌아가니까 편안하게 굽고. 근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한 25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이게 한근입니다, 한근. 예,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뒤치다거리 있는 것보다는 좀 편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고기도 맛있게 잘 되는 것 같고, 예. 뭐, 어찌됐든. 크리모TV, 다음 상품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크리모TV 화이팅!